자, 안녕하세요. 이번엔 사. 지층 문제는 원래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게 되네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사인데 사가 아니라 3번 쪽에서 제가 좀 더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것을 빼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서 그 앞에 이제 다른 거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서 같은 지층이라고 해놨는데, 이 서, 뭐라 그럴까, 시, 이, 여기 주인공의 신경 변화도 가능해요. 신경이라 할까? 이제 신경 변화라 할까? 그냥 앞에서 보면 이제 그, 프라우드로 이제 자만심 강한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는. 에러건트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릴레이티드라든가, 이 표현은 좀 여러분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야 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은 이런 식. 트라이엄펀트 이런 식이 이제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에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임베러스 되는 정도는 너무 좀 약하죠. 그냥 당혹스럽다라기보다는 이 쪽팔려서 여기서는 그 좀 어렵긴 한데 모멸감을 느낀다. 이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패배감을 느낀다든가 디피티드라든가 그래요. 뭐 이런 식이 된다 보니까 좌절감이라든가 어쩌든가 그러니까 아예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 정도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이건 모른다, 설명을 안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또 혹시나 싶어서 언급을 한 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4번 문제에서, 4번에서 지칭인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훔이라는 사람이 was visited, 방문을 받았다 하는 걸 주성태니까 by the poet 토마스 블랙락이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complained great length. 여기서 이제 at length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길게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렇게 봐도 돼요. in detail. 그러니까 자세히라는 표현입니다. 길게 불평을 했습니다. about his misfortune.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 이 불운이라는 게 뭐냐면 blind and poor.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이제 그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blind니까. 그래서 he no longer had the means to support his large family. 그래서 그 이상 그가 이제 더 이상 수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단도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means라는 것은 수단이나 재산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대가족을 부양할, 그리고 did not know where to turn for help. 알 수가 없었어요. where to 그러면 뭐 할 곳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turn이라는 얘기는 돌다 하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turn for, 도움을 위해서 turn, 돌린다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의제다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Although he was in financial difficulty himself at that time. 여기서 he는 이제 그 이 사람 얘기는 흉을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재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 당시에 그랬지만은 he managed to secure 다면은 secure a university appointment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렵사리 many 다음에 투부정사면 어찌어찌해서 뭐하다 이렇게 돼요. 어렵사리 뭐했냐면은 여기서 secure라는 게 안전한이 아니라 동사로서 확보하다 하는 겁니다. 확보할 수 있었죠. 무엇을 확보했냐면은 through the influence of friend, 그러니까 친구의 영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한테 부탁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받았다. 야, 네가 좀 나 지금 힘드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그래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자리를 얻었어. 그죠? 그래서 한 대학의 어떤 약속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자리 약속이 되겠죠. 그 자리 약속인데 어떤 자리 약속이냐면은 we'll see that was가 생각돼요. 시점 자체가 과거니까 that was was about 40 파운드예요. 1년에 한 40 파운드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그 여기서 이제 직책 정도로 보세요. 어포인트먼트라는 얘기는 자리를 포지션 정도로 보는 게 나아요. 일반적으로 어포인트먼트는 약속이다 해서 시간 약속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렵고 이제 어려웠지만 이걸 하나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갑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was so moved by. 그러니까 지 악기를 챙기려고 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was so moved, 감동받았답니다. moving이 아니고 by the poet's tale of sorrow.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여기서 이제 여기서 소울이라는 개념은 앞에서는 앵기시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고통, 격통,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데 앵기시가 그거하고 같은 걸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시인의 슬픈 얘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대리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대수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투가 돼도 안 된다 하는 의미예요. 어법일 때 반드시 대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he offered him, 그가 이제 그 상대인 그 시인한테 제의를 한 거죠. The only means of assistance. 그래서 the only means of assistance라는 것은 뭐냐면 within his power to give, 줄 수 있는 그의 힘 안에 있는 유일한 뭐야 도움의 수단,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나왔던 이거예요. A university appointment, 이거다 하는 거지. A university appointment.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한테 이제 약속했던 어떤 한 자리가 결국 이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애써서 그것도 친구한테 부탁해서 얻은 자리를 남한테 주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품이라는 게 나아져요. 그러니까 consideration이라든가, 그죠? 먼저 thoughtful이라든가. 이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뭐, benevolent, 이런 형태, 뭐, 다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가능하다고. beneficent라든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준으로 봤을 때 고일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윗단어는 안 내고 이 단어는 안 내고 이 윗단어를 가지고 내겠죠. 뭐 charitable로 포함을 해서 뭐 얘가 됐죠. Taking from his desk, taking from his desk the grant for the universe post. 그 이놈 결국 여기도 같은 거예요. The universe post라는 거. University post 이것도 결국 같다. 그냥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동일 개념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해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게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여러 개 거는고 동일 개념인 것들을 번호만 쓰시오. 여러 개를 줄 거는 거 이런 식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서냐면 분사구문이고요. 실제로는 taking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grant라는 얘기는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전체가. 근데 이제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기서 이제 그 수여증 정도로 보세요. 대학 자리에 대한 수여증. 그러니까 당신은 이 자리, 여기서 이제 그랜트라는 것은 수여증인데 앞에서 보면 어포인트먼트가 이제 임명증 정도로 앞에서 어포인트먼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he handed it. 여기서 또 당연히 뭐냐면은 유니버스 포스트에 대한 그랜트죠. 그래서 이놈 통째로가 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동일 개념이 되는 거지. 이것을 그의 unfortunate friend, 좀 이제 불운한 이 친구한테 건네줍니다. 그리고 promise to have the name changed. 어법일 때는 그리고 또 약속을 하는데 have the name, 여기서 이제 name이라는 얘기는 받는 사람이 되겠죠. 이 이름에 have 명사 과거분사로 나온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have 다음에는 항상 그 뭐야 원형이 나오네. 그런데 원형은 행위 주체일 때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 주체가 아니라 행위 객체 대상일 때는 그 과거분사가 된다 하는 거. 그 이름이 바뀌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From whom, 내 이름에서 네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The generous sacrifice. 그럼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되겠죠. The generous sacrifice. 그러니까 여기서 같으면 generous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 부분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으면 generous가 되든가 아니면은 sacrificial이 되든가 이게 다 지금 가능했다고. 이 단어는 여기에 이미 나와 있어 버리죠. 이것이 almost certainly 거의 분명히 saved, 구해줬다 하는 거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을 from extreme poverty, 이제 극단적인 이 가난으로부터. 그래서 간다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일단 가능해지고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건 현재 상태가 이렇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좀 바뀌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율은 많이 바뀔 거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증가가 별로 없고 이쪽에서 증가가 일어나면서 이제 채워져 갈 거라 이제 하는 거고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 정보를 좀 수집 중이다. 자, 뒤로 갑니다.